나이를 먹게 되면 두 가지 부리로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늙은이와 어르신으로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게 되면 정말 나이를 먹는다는 건다 정말 싫은 일인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진짜 어렸을 때 제가 10대 때 그랬거든요. 아, 나는 30살만 되게 되면 죽어버리겠다고. 아, 늙어서 살기 싫다고 막 그랬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아, 그럼 제가 지금 죽을 나이예요. 아, 너무 싫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엔돌핀 개성 안 하게 김진아입니다. 자, 오늘은 북한 사람들이 알게 되면 정말 깜짝 놀라서 뒤로 발락 나가 좌빨라 칠 뻔한 대한민국의 정말 신기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왔을 때 놀랐던 일이 있습니다. 어머, 놀란 일이야. 뭐, 정말 걸음걸음 가면 갈수록 놀라는 일들 뿐입니다. 북에서 누려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삶, 북에서 누려보지 못했던 이 아름다운 자유, 정말 이 자유가 있기에 이 자유라는 것은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볼 만한 나라다. 대한민국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여러 형태의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북한만큼 정말 지옥 같은 나라는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때 북한이라는 나라는 세상에 둘도 없는 사회주의 지상낙원이라고 배워왔지만 제가 살면서 보니까 정말 너무나도 이렇게 다른 삶을 살고 있었고 다른 정말 체제에 순종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에 와서 야, 이런 걸 알면은 북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일까 봐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첫 번째는 우리 강남 갑! 태영호 공사님! 뭐 이러잖아요. 놀랐습니다. 그들의 재산 공개를 해야 한다. 북한에서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봤을 때 정말 무슨 국회의원이라든가 뭐 시, 도 의원으로 나가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무조건 뭐가 돼요? 재산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으로 출마를 하더라도 재산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으만! 북한에서는 재산 공개가 될까요? 아유, 어차피 뭐 3대 세습을 내려오면서 몽땅 다 정은이의 것이니까 그 무지 굳이 공개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헌데 북한에서 보게 되면 그 이제 도의원이라든가 도대의원이라든가 최고인민의 대의원 뭐 이런 사람들은 재산 공개? 아, 저는 들어본 것 같진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땐 이거 진짜 진짜 신기하고 너무 신선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이들도 만들 수 있는 은행 통장. 아, 정말 진짜 이거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어머, 북한에서는요 일반인들도 거의 이제 은행을 들락날락거리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별걸 다 봤지. 은행이 세상에 어떻게 무슨 은행이 돈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냥 형식주의 은행. 아, 나 이거 진짜 북한에서 은행 내가 갔을 일이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완전 없었습니다. 예, 정말 이거는 진짜 북한 사람들이 와서 보게 되면 누구나 다가 아닌 심지어 금방 출생을 한 그런 아기들의 통장명까지 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아,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아기가 지금 두 명이잖아요. 그래서 아기들 걸 이제 적금 통장을 들어놓긴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 적금으로 들어놨는데 하나는 자율 적금 통장, 하나는 주택 청약 적금을 들어놨습니다. 태어나자 바람으로 국가에서 이제 저는 우리은행 걸 들어놨는데 그러더라고요. 이제 아이들에게 그걸 드는 순간에 만 원씩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만 원씩 그 뭐라 그래 그거 아 뭐라 그러지 그 이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온 나라의 아이들, 그 아이들이 숫자가 그래도 뭐 저출산이요, 뭐요, 그래도 제 주변에 보니까 뭐 3명, 4명 아주 쭉쭉 뽑아놓는 집들이 아주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아이들에게 매 애들마다 만 원씩 줘도, 어머,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저희 딸한테는요, 적금을 많이는 못 듭니다. 그래서 2만 원씩 어떤 때는 5만 원 넣기도 하고 좀 많으면 뭐 10만 원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꾸준히 하고 있고요. 아들은 좀더 다르더라고요. 아들의 적금은 좀 그래도 10만 원씩 무조건 붙대는데 요즘엔 좀못 붙기도 하고. 그런데 또 다른 거 있잖아요. 아들이라 그래서 그렇지 저도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어머 나도 꼰대예요 꼰대. 이게 편견을 안 가지겠다 했는데 진짜 그렇게 편견을 가진 것 같습니다. 보험을 들 때조차도 우리 아들 거는요 6만 얼마짜리를 들고 딸을 거는 그냥 4만 얼마짜리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저희 딸한테 좀 미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잘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정말 그런 이제 통장과 관련된 걸 말하다 보니까 또 여기까지 온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아마 진짜 이건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연쇄살인범이나 심지어 상습살인범. 이런 사람들까지도 사형을 안 한다? 이건 진짜 놀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은 그러잖아요. 뭐, 세 살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 어른이 돼서도 정말, 공경받는 그런 상대가 아니라, 사회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막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낙인이 되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보니까 그런 곳이 없는 곳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우리 진짜, 나이를 먹으면 정말 두 가지 부리로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아, 나 북한에 있을 때 진짜 저는요, 10대 때 그랬어요. 나는 나이만 먹으면 죽어버릴 거야. 죽겠다고 했습니다. 서른 살만 되면 죽겠다고. 왜냐면 북한에서 서른도 굉장히 좀 올드한 그런 부류로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나 그럼 지금 죽어야 돼. 자, 아무튼. 그래서 나이를 먹을 때두 가지 부류로 분류를 한대요. 그래서 하나는 늙은이와 하나는 어른으로 공경을 받는다고 합니다. 늙었다는 건요, 그냥 나이만 먹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내가 진짜 존경을 한다거나 뭐 이런 상대가 아니라 진짜로 그냥 늙은이에요. 진짜 뭐 저보다 어찌 보게 되면 젊은 사람들보다도 한참 못한 그거 보고 우리 엄마는 흔히 그럽니다. 쟤는 쟤보다 앉았던 자리만도 못해 막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러나 어른이라는 건요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 그러잖아요 바람에서.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그 자체는 모든 면에서 덕망과 성품과 이런 것들을 쌓아올린 것으로 봤을 때 정말 존경의 상대가 될 만한 그런 사람들. 대단히 존경합니다. 제가 그때 그러였습니다. 개성 아낙이라고 하니까, 야, 개성 여자라던가, 개성 처녀라던가, 개성, 뭐, 아무튼 아가씨라던가 이래도 되는데, 왜 굳이 아낙이라고 했냐. 좀 올드해 보인다. 라고 하면서, 왜 자꾸, 그러니까 늙은 티를, 그러니까 어른, 그러니까 나이 먹은 티를 내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어차피 다 똑같이 늙어 가는 건데요, 뭐. 예. 제가 만약에 불의의 상황이나 정말 극소수 상황을 피하고, 그런 정황을 내놓고선, 정말 천천히 익어갈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정말 그러게 되면 20, 30대, 30, 40대 젊은 층들도 너희 채널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그것들도 어차피 늙어요. 저를 주목하지 않더라도 다 늙게 돼 먹었다고. 예,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늙어서도 정말 그 존경의 상대가 아닌, 저 사람은 살인범이야. 막 이러면서, 와,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지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공경을 받아 있는데 우린 그렇지 못하고, 비난의 목소리를 이렇게 아, 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심지어 뭐 나이 연령대를 상관하지 않고 그냥 막 이제 죽여버린다거나 막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게 되면 내가 나이를 먹었는데 진짜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소잡으러 갑니다. 소잡으러. 심지어 소를 잡은 것까지도 소잡아서 네 배라도 먹어야죠. 아니 풀만 먹고 사는 짐승 어차피 잡아먹으면 뭐 어때요까지 거? 어? 국가 건데 다 국가 거. 근데 그렇게 잡아먹은 게 정말 뭘로 돼요? 후환이 돌아옵니다. 내 목숨과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나이 먹어서도.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북한에서는 정말 30, 40년씩 있다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저 사람 교화소 같았어 막 이러면서 그럽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연쇄살인범 심지어 나 기분 나빠서 죽였어요 이러는 것들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랬을 때 이걸 접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심정이. 야, 진짜 우리 아버지는 소잡아먹고도 진짜 돌아가셨는데. 이거 너무 억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들었을 때 북한 사람들은 아마도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에 이렇게 거의 보게 되면 정말 대한민국도 공평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만 해도 북한에 비하면 북한은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나라는 정말 도전을 해볼 만한 나라. 네, 대한민국이야말로 정말 목숨 걸고 한 번쯤은 도전해보고 싶은 정말 세계 최상에서 달리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저는 대한민국의 이런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항상 헌신하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 몸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짜잔, 짜잔!